네, 우리 이제는 척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도 보면은 2017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마미신경총 관련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칠 때는 한 번도 척추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부만큼 많이 손상이 돼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예요. 그래서 이 척추도 사실 보험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직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출제를 정형외과 선생님이긴 한데 정형외과 선생님인데 척추 쪽으로 조금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나온다면은 무궁무진하게 출제할 곳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래서 척추 외상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멀리 보고 공부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된 것처럼, 그다음에 의학에 꽤 조예가 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척추의 해부학 먼저 보겠습니다. 척추인데 척추의 해부학이라고 해놓고 척추의 구조라고 적혀 있죠. 척추는 뭐고 척추는 뭐냐? 첫 번째 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척추가 모여서 척추라는 기동 구조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척추는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고요. 척추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그걸 척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얘기를 잘 하지는 않고 보통 통용해서 척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용어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척추는 척추가 모인 것을 말하죠. 자, 척추의 구조를 봅시다. 척추는 성인은 26개를 갖고 있고요. 소아의 경우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렇냐면, 우리 성인은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천추도 하나, 미추도 하나예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에는 얘는 똑같아. 근데 천추와 미추가 아직 골화가 다 되지 않아서 3개에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게 가끔 성인인데 미추가 한 3개 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척추는 26개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는 만곡을 가지고 있어요. 만곡을 가지고 있어요. 94페이지 보면 척추의 만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읽어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9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척추는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는 일자예요. 일자 모양. 얘가 삐뚤어지면은 척추측만증이라고 해갖고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제 등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척추가 일자여야 돼요. 그런데 옆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 그림은 지금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인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있고, 눈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경추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경추는 전만, 앞으로 만곡되어 있다 해서 전만이에요. 그다음에 흉추는 뒤로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후만. 요추는 다시 앞으로 나와 있어요. 전만. 천추와 미추는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다시 후만이 되는 거예요. 전만, 후만, 전만, 후만. 물결치듯이 나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추골의 형태에서 척추의 만곡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척추에 대한 압박력이 발생할 때, 척추에 대해서 압박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눌러내리는 힘이 발생할 때, 그리고 우리 중력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땡기는 힘이 있죠. 이런 힘이 발생할 때, 만약에 그냥 일자면 하나 깨지면 도미노처럼 두두두두두 다 깨질 건데, 만곡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가 돼요.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할수 있어요. 이 장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만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요, 추체가 있고요. 추체가 있고요. 추궁이 있고요. 추공이 있어요.
자, 뭐가 다르냐? 추체는 말 그대로 몸체, 척추의 몸통이에요. 여기 몸통. 몸통을 추체라고 해요. 추궁은 여기 옆에 설명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척추뼈에서 몸통 뒤쪽 부분을 이루는 고리 모양의 뼈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추궁이라고 해요. 여기도 이 부분이 추궁이에요. 요추도 이 부분이 추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추체와 추궁 사이에 구멍이 있죠. 보이시죠? 흉추, 경추, 요추에 다 있어요. 추공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공 안에 척수가 지나가요. 경추부터 요추까지 해서 여기 이렇게 구멍으로 척수가 지나가요.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 그 길을 바로 추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체 골절이냐, 추궁 골절이냐에 따라서 장애가 달라지죠. 장애의 급수도 달라지고 장애의 비율 퍼센트도 달라져요. 그래서 추체가 어딘지, 몸통, 추궁이 어딘지, 뒤에 왕관 모양으로 막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추공이 어딘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체도 알아봤고요. 추체에서도 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경추, 흉추, 요추의 추체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는 뼈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관절과 인대가 있어요. 자, 이게 척추의 관절입니다. 관절을 먼저 볼게요. 관절을 먼저 보시면은 96페이지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관절이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두개골이에요. 머리가 있죠. 두개골이 있고 이쪽이 지금 경추 1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우리 두개골이 요 밑에 구멍이 없잖아요. 여기 머리 두개골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여기를 바로 후두공이라고 해요.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두에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후두에 비어 있는 구멍을 얘기를 해요. 이 후두공이 있고 그다음에 경추 1번이 있어요. 근데 경추 1번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후두공과 경추가 만나는 이 부위, 이 후두공과 경추 1번이 만나는 이 부위에 이렇게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을 환추, 후두 관절이라고 해요. 환추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경추 1번을 뜻해요. 자, 그래서 경추 1번의 윗부분에 있는 상관절과 후두에 있는 하관절이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것을 환추, 후두 관절이라고 하고 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 고개를 상하 좌우로 끄덕이죠. 알았어. 싫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원형 관절이죠. 타원과 타원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죠. 자, 그 다음에 환축 관절. 환축 관절은 경추 1번을 환추라고 하고 경추 2번을 축추라고 해요. 왜냐면 경추 1번이 동그랗게 생겼고 경추 2번은 축이 있어요. 그래서 축추 환추라고 해요. 얘가 경추 1번, 얘가 경추 2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추와 축추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얘를 환축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어떤 걸 하느냐? 돌리는 게 가능해요. 돌리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환축 관절이에요. 그래서 얘는 활차 관절이겠죠. 우리 관절의 모양, 제일 첫 시간에 배웠어요. 제일 첫 시간에 관절의 모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차축 관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활차 관절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바로 환축 관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관절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척추가 있죠. 척추가 있고 여기 이게 추체예요. 척추체가 있고 여기에 추궁이 있죠. 추궁이 있는데 얘가 밑에 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도 추체가 있고 추궁이 있어요.
근데 추궁과 추궁끼리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후관절이에요. 그래서 후관절은 그 척추 후궁 상관절 돌기, 상 위에 있는 관절 돌기와 아래에 있는 관절 돌기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얘가 바로 허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뒤로, 아 이게 앞이죠. 앞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척추를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이 바로 후관절이에요. 그리고 추간판. 추간판은 무슨 관절이라고 그랬죠? 섬유관절이라고 했죠. 섬유연골결합관절이기 때문에 얘는 미끄러지는 정도의 운동밖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척추에 있는 관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절을 봤으니까 이제 인대를 봐야겠죠. 인대를 봅시다. 인대 결합 요 표를 보면서 제 설명을 같이 들으면 됩니다. 자, 인대 결합을 봅시다. 인대는 우선 척추가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기 모여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탑처럼 쌓여져 있으면 얘가 앞으로 밀려나갈 수 있잖아요. 힘을 이렇게 앞으로 줘버리면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 앞에 이렇게 두꺼운 인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체 앞에 있다 그래서 전종인대예요. 앞에서 종, 길게 되어 있는 인대라고 해서 전종인대가 있어요. 전종인대는 추체의 전면에 있는 인대를 말하고 경추 1번에서 미골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신전을 할 때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신전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고 추체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게 후종인데, 앞에 기다란 인대가 있으면 뒤에도 기다란 인대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 앞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척추 뒤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척추 뒤를 잡아주는 인대가 바로 후종인대예요. 후종인대는 경추 2번부터 있어요. 경추 2번부터 미골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두껍고 길어요. 당연히 길겠죠. 엄청 길죠. 그렇게 긴 인대인데 얘는 문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막 변해요. 뼈처럼 변하기도 하고 약해지면서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추간판이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디스크가 이 뒤에 있는 이 인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황색인대는 추궁, 우리 여기가 추체죠. 이 부분이 추궁이죠. 추궁에 이렇게 여기 지금 노랗게 있는 이 인대들이 바로 황색인대예요. 얘는 추궁 간에 있는 인대를 말하고 척추가 신전이 될 때 요 사이, 요 부분이 지금 추궁이거든요. 추체와 추궁 사이 추공이 있는데 여기 원래 뭐가 지나가요? 척수가 지나가요. 우리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가는데 척수가 지나갈 때 뼈에 부딪히면은 신경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황색인대예요. 그 다음에 횡돌기관인데 돌기, 횡돌기, 옆, 횡돌기는 옆으로 있는 돌기거든요. 우리 추체가 이렇게 있으면 돌기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여기 추궁 있고 양쪽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인대가 바로 이 돌기가 바로 횡돌기예요. 그래서 이 횡돌기끼리끼리 잡아주는 게 바로 횡돌기관 인대입니다. 그리고 극상인대, 극하인대는 극돌기 사이에 있는 인대. 얘가 극돌기예요. 얘가 극돌기, 얘가 횡돌기. 그러면은 뒤에 이 극돌기끼리 잡아주는 인대, 이 사이에 있는 인대를 극한인대라고 하고 극돌기 전체를 덮어주는 인대는 극상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인대는 사실은 전종인대와 후종인대는 반드시, 특히 후종인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추간판을 봅시다. 추간판의 구조를 보기 전에 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추간판은 무슨 연골이다?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섬유연골이다. 그래서 겉에는 굉장히 질긴 막으로 쌓여 있는데 그 질긴 막의 이름을 섬유륜이라고 해요. 이 질긴 막 사이에는 젤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수액이에요. 수액이에요. 그래서 이 젤리 같기 때문에 이 안에 물도 수분도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초자연골이에요. 얘가 연골이죠. 연골인데 초자연골. 초자가 뭐였죠? 투명한 유리체 같은 유리 같은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연골이에요. 초자연골로 되어 있고 경추 2번부터 요추 5번까지, 그러니까 천추, 요추와 천추 사이 거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간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관은 없어요. 이 그림에서도 혈관은 없죠. 혈관은 없고 이 안에서 대신 그 체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산소와 노폐물을 운반을 해줍니다. 해주고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즉 인대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척추에 바로 충격이 갈 때 이 안에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충격이 완화가 되겠죠.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추간판입니다. 자, 추간판까지 받고 우리 경추 봅시다. 경추. 경추는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림을 같이 볼 건데 저는 그림만 띄워놓고 우선 얘기를 할게요. 97페이지 보면은 경추라고 되어 있고 경추 첫 번째에는 목에 있는 뼈를 말하는데 총 7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 경추나 2번 경추는 상위 경추라고 하고요. 3번부터 7번은 하위 경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위 경추와 하위 경추를 따로 볼 건데 상위 경추는 경추 1번, 2번이고 경추 1번, 2번은 아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1번은 적혀 있죠. 환추라고 합니다. 환추. 왜냐? 얘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환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추는 아까 환추 후두 관절 기억나시죠? 후두부의 공과 환추가 연결돼서 환추 후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목을 끄덕이고 좌우로 도리도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추 1번은 다른 거랑 조금 특이하게 안에 구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환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환추라고 해요. 경추 1번을 환추라고 합니다. 얘는 추체가 없어요. 혼자만 추체가 없어요. 다른 척추는 다 있는데 환추만 추체가 없어요. 추체가 없고 그 다음에 극돌기도 없어요. 극돌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얘가 극돌기인데 얘는 지금 극돌기가 만들다가 말아졌죠. 생기다 말았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환추에는 극돌기가 없어요. 추체도 없고 극돌기도 없어요. 그게 바로 환추예요. 자, 그 다음에 축추. 제가 아까 축추는 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추라고 했어요. 얘는 경추 2번은 축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관절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걸 축으로 해서 얘가 돌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축관절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추 2번의 특징은 뭐냐면 돌기가 있어요. 마치 그 이가 솟아난 것처럼 있다고 해서 치돌기예요. 우리 치아 할 때 치자를 써서 치돌기가 있어요. 치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의 좌우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좌우로 흔들리는 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추의 횡돌기는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작죠. 횡돌기의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 게 특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부경추 중에서는 3, 4, 5, 6번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7번은 또 다른 이름을 붙여요. 7번은 뭐라고 하냐면
융추라고 합니다. 7번은 융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융추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융이 솟아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기 극돌기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데의 극돌기와 비교했을 때 7번이 도드라지게 앞으로 더 튀어나왔죠. 극돌기가 굉장히 커요. 이 극돌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솟아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목 뒤에 볼 때 목 뒤에서 조금만 숙으면 물론 안 숙여도 만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살이 쪄서 숙여야 돼. 숙이면 뒤에 이쪽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걔가 바로 경추의 극돌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때는 경추 7번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위로 6, 5, 4, 3, 2, 1 그 다음에 흉추 1, 2, 3, 4, 5, 6 이렇게 세워봐요. 그래서 경추 7번은 극돌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융추, 솟아나왔다, 융추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네 경추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추체에는 없는, 흉추에도 없고 요추에도 없는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은 횡돌기가 있는데 횡돌기, 극돌기 아시겠죠? 가로로 돌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횡돌기, 혼자 튀어나와 있는 게 극돌기, 요 앞에 있는 게 추체.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추에서는 횡돌기에 구멍이 있어요. 경추 1번에도 있죠. 경추 2번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추 3번부터 경추 7번까지 다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흉추에는 없어요. 경추에만 있어요. 이게 왜 있냐? 우리 척추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머리로 올라갈 때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맥이 지나가요. 척추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횡돌기 공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추에는 횡돌기 공이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추까지 봤고요. 이제 목을 봤으니까 가슴도 봐야겠죠. 흉추를 봅시다. 흉추는 몇 개의 추골로 되어 있죠? 12개. 12개의 추골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추체의 후 외측 상하면에 늑골과 연결하는 상하 늑골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흉추에는, 흉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늑골이 연결되어 있어요. 늑골이 연결되어 있어요. 늑골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추체의 후 외측 뒤쪽 양쪽 옆배 부분에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늑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 늑골과 연결되어 있어서 와가, 늑골 와가 있다고 했죠. 여기가 움푹 패어 있어요. 늑골이 붙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추는 늑골, 즉 갈비뼈와 연결되기 위해서 늑골이 붙어 있는 부분, 늑골와가 있다. 그게 특별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흉추는 굴곡, 신전, 회전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측골 운동은 안 돼요.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허리로 움직이는 거지, 요추로 움직이는 거지, 흉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흉추 그림이 있어요. 흉추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한 곳 어디를 찾아볼까요? 관절와 상늑골두와 여기에서 이렇게 늑골이 연결이 돼요. 갈비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흉추 보셨고요. 이제 요추 볼까요? 요추. 요추는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추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골에 비해서 가장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흉추도 마찬가지고 요추도 마찬가지고 번호가 커질수록,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추체가 점점 커져요. 여기도 나와있죠? 하위로 갈수록 추체의 크기가 커지고 추간판의 공간도 넓어져요.
추체 크기만큼 추간판 크기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넓어집니다. 그다음에 횡돌기는 퇴화됐어요. 횡돌기가 별로 쓸모가 없어서 퇴화가 되었고, 극돌기는 넓고 넓적하고 커요. 그리고 얘는 굴곡, 신전, 좌우로 움직이는 건 할 수 있는데 회전 운동은 제한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는 흉추가 도는 거지 요추가 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추까지 받고 천추를 봅시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뼈죠. 천추와 미추를 봅시다. 지금 천추와 미추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에서 18세가 되면 연골 결합으로 한 개의 삼각형이 되어서 골반 뒷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기 때는 얘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얘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원래 여기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추와 미추가 하나하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상부는 넓어서 청골저라고 하고요. 여기 끝부분, 요 부분은 청골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안 보이겠다. 여기 청골이 요렇게 여기가 끝이거든요. 요 부분을 청골첨부라고 해요. 제일 끝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골은 3개에서 6개. 여기서 지금 3개에서 6개 보입니까? 안 보이죠? 3개에서 6개가 있고 성인이 되면은 하나로 줄지만 가끔 우리 성장이 덜 되신 성인분들께서 3개짜리를 달고 나타나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미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체를 봤으니까 추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척수를 봐야겠죠. 척수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척수는 뇌의 맨 아랫부분인 연수에서 연결되는 중추신경의 일부로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하는 신경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뼈들에서 형성된 척추관을 통해 내려옵니다. 우리 아까 척추는 추체가 있고 추궁이 있고 추공이 있다고 했어요. 추체가 있고 궁이 있고 추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추공으로 내려온 추공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추공에 바로 척수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척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 부분이 바로 척수예요. 얘는 뇌.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추 1번부터 해갖고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요. 이게 바로 척수예요. 자,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후두공. 우리 아까 배웠죠? 환추 후두관절 하면서 후두공 배웠어요. 두개골 뼈가 있는데 그 머리뼈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가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후두공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요추 1, 2번 추간판 사이에서 끝나요. 척수는.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서 신경을 다 보내면서 내려와요. 이러면서 보내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후두공에서 시작해서 각 척추뼈 사이의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몸통과 팔, 다리로 뻗어나가는 게 몸통과 팔, 다리로 이렇게 신경을 다 보내줘요. 보내주고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서 멈춰요.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척수신경이 여기서 멈춰서 딱 깨끗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또 가늘게 막 털같이 달리고 있어요. 털같이 달고 있는데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척수신경이 말꼬리처럼 길게 늘어진 상태, 말의 꼬리죠. 말마자의 꼬리미자에서 마미신경, 뭐 말총신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미신경은 척추신경근의 다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척수의 모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척수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척수도 역시 뇌랑 똑같아요. 세 가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뇌가 뭐로 둘러싸여 있었죠? 경막, 지주막, 연질막. 기억나시죠? 척수도 마찬가지예요. 경막,
지주막, 연질막으로 쌓여 있어요. 똑같이 막으로 쌓여 있어요. 세 겹의 수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연질막, 척, 지주막, 경막 총 세 겹의 수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척수에도 뇌척수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막 안에 뇌척수액이 있어가지고 척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척수가 직접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척수에서는 척수 횡단면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얘가 척수예요. 척수 횡단면을 보면 이렇게 H 모양의 뭔가 하얀 게 보이죠. 이 H 모양은 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질인데 회색을 띠고 있어서 회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속질이에요. 속질이고 이 겉에가 백질이에요. 뇌랑은 바뀌었어요. 뇌는 겉에가 회백질이고 안이 백질이에요. 뇌는. 근데 척수는 바뀌어 있어요. 안이 회백질이고 겉이 백질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HEU 안에 신경세포가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신경세포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겉질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섬유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에서 나온 31쌍의 신경다발이 척추의 마디마다 등쪽과 배 쪽으로 뻗어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근과 후근이라고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요 신경다발이 뻗어나와 있어요.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척수 안에 고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신경다발이 아까 팔, 다리로 뻗어나간다고 했죠.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팔, 다리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데 얘를 후근, 척수 뒤에 있는 신경다발이라고 해서 후근이라고 하고요. 척수 앞에 있다고 해서 전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근을 먼저 볼게요. 앞에 있는 이 전근은 원심성 뉴런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 체성신경계다, 자율신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뉴런이에요. 운동뉴런. 운동뉴런이고 그 다음에 요 후근. 후근에 있는 거는 감각뉴런이에요. 감각뉴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감각신경은 후근으로 지나가고 운동신경은 전근으로 지나가죠. 전근은 운동뉴런이고 감각이 있는 이 후근이 감각뉴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각으로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뜨거운 거다 하고 감각이 들어오면은 척수를 지나서 뇌에서 반응을 한 다음에 뇌에서 다시 척수로 보내줘서 피해라고 얘기하면 운동신경이 전달이 전근으로 되면서 피하죠. 뜨거운 거를 피하죠. 그 방법이에요. 이게 감각신경은 후근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와서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다시 척수로 와서 전근에 있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나가요. 운동신경을 통해서 나가면서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척수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이게 뇌에 전달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뇌에 전달되지 않고 바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뇌 안 거치고 머리 안 거치고 우리 뭐 얘기하죠. 너 말할 때 좀 뇌를 거치고 얘기하라는데 뇌는 말은 원래 뇌를 거쳐요. 그런데 딱 하나 뇌를 거치지 않는 게 바로 심부검 반사예요. 운동신경 반응에 하는 거 요 나와 있죠. 반사 중추신경으로 작용하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운동신경이 반응하는 것으로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척수도 봤어요. 척수를 봤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신경근, 신경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장기보험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배울 때 그 추간판 탈출증 장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근이 압박되었을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경근, 신경의 뿌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척수에서 후근과
정근을 통해서 신경다발이 나왔죠. 신경다발이 나와서 모인 이 부분,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이는 이 부분이 바로 신경근이에요. 모여서 가는 이 부분, 신경근. 이 신경근은 당연히 쌍으로 되어 있죠. 한 척추에 한 쌍씩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경추에는, 우리 경추는 7개지만 신경근은 8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추는 12쌍, 요추는 5쌍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추는 5쌍, 미추 1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총. 자, 말들은 어렵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은 다 다른 말들이기 때문에 이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을 내겠죠. 자, 신경총은 쉽게 말하면 여러 신경들이 연결된 조직이에요. 보통은 여러 신경들이 연결된 조직인데 덩어리로 연결된 게 아니라 보통은 망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망상, 망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여러 신경들이 연결된 조직. 그래서 상완신경총이 있고요. 요추신경총이 있고요. 요천추신경총이 있어요. 그래서 상완신경총에는 애과신경, 겨드랑이 신경이 있고요. 요골, 정중, 척골신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명칭 정도만 우선 눈에 익혀두세요. 말초신경에서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요추신경총은 폐쇄신경, 대퇴신경이 있고요. 요천추신경총에서는 다리를 주로 관할하는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가 있냐. 101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미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척수가 내려왔는데 뇌에서 척수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어디서 끝난다고 그랬죠? 요추 1번에서 2번 사이에서 얘가 끝나요. 얘가 끝나는데 얘가 끝났을 때 이 그림 보세요.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끝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원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척수원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부분, 신경의 제일 끝부분, 척수신경의 제일 끝부분을 척수원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밑에는 척추신경근 다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말꼬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미라고 얘기를 해요. 마미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에 척수원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신경다발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마미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위운동신경과 하위운동신경을 우리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상위운동신경은 대뇌 피질에서 시작되는 운동이에요. 우리 머리에 뇌에 있는 피질, 겉질. 겉껍데기에 있는 그쪽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시작된 운동신경을 상위운동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위운동신경은 축삭,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길 그쪽에 축삭이 있었죠. 그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그 길 축삭을 통해서 하위운동신경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게 상위운동신경이에요. 시작이 어디냐? 대뇌 피질. 머리의 겉부분, 뇌의 겉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손상이 되면, 상위운동신경이 손상이 되면, 즉 뇌가 손상이 되면 강직성 마비, 굳어버리는 마비가 생기고요. 근력이 항진돼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근위축은 잘 안 돼요. 근위축은 잘 없어요. 그리고 건반사도 정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가 양성이 나타납니다. 쫙 펴지죠. 쫙 펴져요. 그런데 바빈스키 반사 기억나시죠? 자, 하위 운동 신경은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척수의 정각 세포, 즉 회백질. 기억나세요? 아까 척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안에 H 모양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가 회백질이라고 했죠. 여기에 정각 세포가 많아요. 그 강 세포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운동신경이에요. 하위운동신경은 척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 즉 상위 운동 신경에 의해서 마비가 발생된 거랑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척수가 손상돼서 마비가 나타나면은 이완성 마비. 보통 강직성 마비가 아니라 이완성 마비는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고 근력이 감소하고 근 위축이 심해요. 그래서 척수 손상이 돼서 마비가 생긴 사람 가서 보면은 깡 말라 있어요. 근이 없어요. 근육이 없고 종아리도 뼈만 남아 있죠. 자, 그다음에 건반사도 떨어지고요. 바빈스키 반사도 음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부학까지 다 봤고 이제는 질환으로 넘어갈 때예요.